대단하시네. 근데 혹시 실례 간다면 이렇게 노출이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 괜찮습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요격미사일 이런 거면 진짜 국가기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예.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려야 될 것만 가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홍보가 있으면 그거를 하되 이게 적에게 이롭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없죠, 사실. 없죠. 네. 이름은 본명이십니까? 네, 본명입니다. 아니, 허린이 되게 멋있어요. 약간 저는 약간... 허린이 약간 진짜 좀 박사님 이름 같아. 오, 진짜. 아, 그 웹툰이나 영화에 나오는 허린 박사가 네, 허린 박사.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거든. 허린 박사를 납치해서 꼭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에. 그리고 정우성 씨가 찾아 나서지. 처음에는 저 같은 네. 친구가 가서 네. 죽음을 당하고 저 같은 친구가 구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우리 둘이 네, 네, 네. 우리 둘이 죽임을 당하고 네, 죽임을 당하고 허린 박사님은 납치를 네, 네. 당하고 순순히 납치당할 제가 아니죠.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런 상황이 오면 아, 뭐 무슨 무술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연말 파이어! 연말 파이어! 예, 그렇게 했겠죠. 저를 납치하는 놈들한테 야, 이건 만만치 않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 어떤 장면? 나도 모르게 지금 뭐야? 반에서 그 1등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끔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그 막 소풍 가가지고 예. 의외의 끼를 발산하고. 아, 진짜?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국방과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